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어입니다. 오늘은 정원에서 재미난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뭔가 그림을 그리려네? 라는 걸 알아차렸을 텐데, 정원에서 이렇게 재미난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기부가 돼 보게 하는 것을 프로그램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 정원에 놀고 있는데 기부로 넘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라는 텐데, 이거 다섯 장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 이 그림 다섯 장을 이어가 그리는 것처럼 안내에 따라서 그리면서, 우선은 정원에 재미가 있을 거고요. 아, 정원에 이런 요소들이 이런 구도로 되는 거라는 걸 따라 그리면서 조금 더 정원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저랑 따라 하게 되어지면서 놀 텐데, 이거를 안성현 장미 쇼핑몰에서 여러분들 다섯 장을 3만 원 주고 아마 구매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수익금이 생긴 거를 2023년도에 사회적 약자들이 계신 곳에 저희가 꽃을 피우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꽃이요? 구근을 좀 보내드려서 이번 가을에 그곳에 꽃을 피우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리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안성의 장미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여지는 다섯 장의 그림을 제가 보내드리고 나면 함께 이걸 가지고 그리기도 하고 구매하신 금액을 가지고 사회적 어려운 분들에게 꽃을 보내드려서 희망을 한번 볼수 있는, 그리고 즐거운 그들의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을 한번 이어 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딱 5일간만 이거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일요일까지 받아야 되겠네요. 일요일까지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통화합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 도면을 하나하나 보면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다는 못 그릴 것 같고, 한두 개는 제가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리라라고 하는 것들을 방법을 안내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랑 같이 따라서 그려 볼 친구들은 한번 이거를 꼭 구매하셔서 저랑 같이 그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림은 총 다섯 장이 나가야 될 텐데, 공간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이거는 뭔가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중정이 생기면서도 그네가 있고, 담을 따라 들어가면서 뭔가 경관을 만드는 그런 정원이요. 이거는 중앙에 큰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양쪽으로 의자를 배치하고 잔디가 나오고, 그래서 창문 밖에 경관을 예쁘게 하는 그런 경관들. 요건 어떤 쉼터예요. 쉼터인데, 조금 쉼터를, 이쪽에 산이 있었던 현장인데, 쉼터 주변에 약간 월을 만들어주고 장미를 올리고 거기에 원형, 벽돌, 계단을 만들고 쉼터 하나 만드는 거, 뭐 아치도 있고 이런 그림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 가든하우스라고 하거든요. 가든하우스 옆에 데크가 있고 벤치가 있고 타프를 치고 그 옆에 텃밭, 여기도 텃밭,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가든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정원의 연출. 그러면서 동시에 요거는 같은 그림인데 조금 이쪽이나 이쪽 그림이 바뀌면서 정원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섯 장을 제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첫 번째 시간인데, 한번 맛보기로 한번 잠깐 뭐 이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그림 도구를 준비하실 때에는 저는 지금 이런 거 준비했어요. 이거 뭐 이런 것들인데요. 색연필을 72색 이내에는. 그래서 뭐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집에 이게 다 없으면 아이들이 쓰는 색연필도 좋습니다. 12색도 좋고요. 24색도 좋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림 그리는 것은, 색칠하는 것은, 뭐 저는 화가가 아니잖아요. 화가 아니라고 하나요? 뭐 화가인데? 어쨌든 그림을 잘 그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정원에서 이런 걸 그리면서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냥 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통 할 때에는 흐린색부터 칠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게 지금 잔디잖아요, 이쪽이 잔디다 보니까 잔디부터 옅은 색으로 가자. 그러니까 진한 색은 나중에 칠하게 되어지고 옅은 색으로만 칠하게 되어지는데요. 화면에 다 나올까 모르겠어요. 이런 같은 칠이 보통은 그 위에 더 칠하면 점점 진해집니다. 여기는 좀 흐린데 여긴 진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힘을 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주면서 칠하면 이렇게 좀 진해지고, 약하게 칠하면 약하게 되는데, 약간 명암을 이렇게 같은 색 안에서도 명암을 이렇게 줄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다 좀더 다른 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른 색으로 가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칠이 아마 좀 차이가 나면서 색이 좀더 분명해지는 것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흰색이 있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이거 똑같이 다 칠해놓고 나게 되어지면 너무 그림이 밋밋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이 있다는 것은 약간 뭐랄까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곳, 햇빛이 좀덜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린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벌써 잔디밭을 이게 칠했는데 화면에 보이나? 아, 조금씩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것들 이렇게 칠해놓으면, 그래서 이걸 그냥 음악 틀어놓고 뭐 빠른 시간에 한다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책 배열도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제가 색깔별로 약간 배열을 조금 해놨어요. 그래야 가져다 좀 쓰기 좋거든요. 여기도 뭐 이렇게 약간 어두운 책 계열별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제 손에는 이제 녹색 계열로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잔디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저기 한번 칠해볼까요? 요 벽돌을 한번 좀 칠해볼까요? 벽돌은 약간 어두운 계열인데, 어두운 계열에서도 약간, 그러니까 밤색 계열인데, 너무 한꺼번에 어두운 데로 가지 않고, 약간 흐린 것부터, 가장 옅은 것부터 한번 제가 가볼게요. 그리고 갈 때에는 얘도 약간 이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던 것처럼, 약간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되게, 나중에 그림을 했을 때좀 예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가면 갈수록 더 예뻐요, 이게.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제가 명암을 좀줄 텐데, 명암을 주면 또이 그림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이거 한 시간, 두 시간 칠하고 나면 되게 뭐랄까, 정원에서 이런 재미도 있구나. 겨울에요. 뭐 저울에도 뭐 한가한 건 아니겠지만, 겨울에 정원에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살살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재미는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걸 제가 다 지금 칠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컬러로 다시 한번 또 한번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거 할 때는 약간 요 사이에 지금 우리가 매지가 있거든요. 매지, 요 그러니까 벽돌 사이에 매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거기만 살짝 제가 한번 이렇게 힘을 줘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힘을 줘 보겠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번에 제가 오래간만에 한번 색연필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하여튼 역시 이 아날로그가 주는 이 느낌은 컴퓨터에서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된 거는 왜 그랬냐면, 약간 뭐요, 이렇게 그 구근을 작년에 올해죠. 올해 제가 핀 거를 보면서, 아이고, 사회적으로 요즘 되게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분들의 공간에, 아, 꽃을 피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 약간 여기 단이 1단, 2단, 3단이거든요. 이럴 때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더 밝아야 돼. 뭐, 해가 저쪽에서 이렇게 온다 하면 여기가 어둡고요. 저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하면 저쪽에서 오는 걸로 하고, 왜냐면 여기 색이 약간 턱인데, 색을 똑같이 해버리면 이게 턱의 느낌이 좀 들라니까, 제가 턱이 좀 색깔이 나라고 이렇게 한번 색을 좀더 두툼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색이 두투워지면서, 근데 이런 거할때 너무 그냥 착하게 너무 다 칠했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칠해버리면 되게 뭐랄까, 안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시는 거본 것처럼 뭐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약간 칠해지는 데도 있고 안 칠해지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햇빛이 어디는 좀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림자 이해에서. 그래서 똑같은 배열로 똑같이 칠하는 것보다 어디는 좀 칠하고 어디는 안 칠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도 요 자세히 보이세요? 여기서 침을 탁 이렇게 주면서 탁탁 이렇게 주면서 넘어오면 조금 더 끊긴 데에서 힘 있게 나오면서 이 바깥으로 선이 가늘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더 힘이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건 뭐, 어서 이렇게 배우는 것, 아마 주변에 하원이 있으시면 좀 다니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식물이 있는 데는 약간 사실은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있는 데는 내가 어두워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정원을 통해서 기부한다 그러더니 미술 공부가 돼버렸네. 뭐, 되는 대로 재미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데 그리면서도 이렇게 약간 뭐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다라는 것도 예측되어 지니까, 그러니까 식물 주변에는 그림자가 잠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만 제가 살짝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오 그럴싸한데 화면이 잘 잡혀요. 근데 화면이 좀 흐리게 나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한번 칠을 해볼까요? 시간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벌써 10분이네. 15분 안에 끝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것도 한번 제가 이것도.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약간, 이것도 역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만 칠해주고요. 살짝 가장 흐린 걸로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서 이렇게 위로, 아이고, 이렇게. 왜냐하면 아래쪽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어딘 됐다 안 됐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걸로 제가 요거는 요걸로 한번 제가 이렇게. 또 위에도 살짝 가도 괜찮아요. 위로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랑 요거를 한번 그려 이어 보내드린 이것을 뭐, 잘 그리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 그리면서, 아, 공간적으로 이런 공간들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보는 거죠. 자, 이게 됐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일부만 하고 있는데, 여기 아치까지 한번 더 해볼까요? 아치는 제가 보통 민트색으로, 민트색 계열을 조금 좋아해서, 왜제거 여기 뭐, 민트는 아니지만, 완전히 민트는 아니고, 하늘색 계열이네요. 이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지금 약간 이 구조물이 약간 색깔을 좀 가지게 되어지면서 조금 더 눈에 좀 띄게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거를 그냥 백색으로만 현장에서는 놔두어도 되게 깔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색을 내가 안 칠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지금도 이것도 색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햇빛 때문에. 또 나무 질감 때문에. 그래서 뭐 약간 그리고 끈을 이렇게 세게 하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여기 지금, 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식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아이들은 약간 이렇게 보라색. 이건 약간 지금 제가 진한 걸로 처음부터 그냥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점점, 시간만 되면 이거 다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특성상 이게 뭐 너무 오래 가면 지루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말쟁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선은 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아, 이렇게 막 정원에서 내 정원을 그리고 나서 이런 색칠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쳐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색을 한번 더 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밝은 걸로 한번 또 살짝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원래 선보다 좀더 길게 이렇게 뻗어가지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점도 좀 찍어주고요. 사실 이거 지금 벽돌은 화면에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좀 흐리게 나오는데 역시 저기보다는 좀 흐리게 나오네요. 여러분들에게 좀잘 보여주려면 좀더 진하게 해야겠네. 여기만 먼저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오래간만에 펜을 이러고 책내필 잡았더니 아, 참. 그 뭐죠? 안성회 장미 쇼핑몰이 있어요. 아마 구글에서 안성회 장미 치시면 잘 나올 겁니다. 구글에서요. 그 가셔서 5장에. 아, 그리고 참한 가지 더. 해외에 계신 친구들 중에 이거를 같이 하고 싶은데 우편으로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해외에 계신 친구는 해외에 살고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이 되면 구매를 일단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나는 해외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메일 주소 알려주면 제가 이메일로 이거를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면 그냥 주변에 그 출력소에 가셔서 뭐 그렇게까지 할 친구는 있을까 모르겠다만 하여튼. 주유소에 가셔서 한국에서 온 정원 소식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그려보는 거는 또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뭐 일부 조금 칠하다가 전부 다 칠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못 칠하는데 일부만 칠하고 마감할 텐데요. 어쨌든 오늘부터 해서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재미도 느끼시면서 또
뭐요? 정원 기부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좀더 시간이 될때 제가 한번 또 자세히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뭐 생각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섯 장 그림을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보내드리면서 이 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버전대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이해가 될수 있도록 하면서 그림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볼 테니까 다섯 장에 대해서 안내해 볼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많이 많이들 신청하셔서 우편물로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편물을 보낼 때는 제가 이걸 반으로 한번 이렇게 딱 접어서 보내야 될것 같아요. 한계가 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원에서 즐거운 놀이가 기부가 될수 있다라는 뿌듯한 기부, 즐거운 기부가 될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저는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안녕.